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하며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도 월마트, 아마존,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컴피니스 마켓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매출액은 201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28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는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그나는 한국에선 매우 낯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매출액은 무려 2041억 달러로 세계 26위에 올라 세계 28위인 삼성전자를 근소하게 따돌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시그나는 1982년에 합병으로 탄생한 세계적인 건강보험회사로 합병 이전의 회사인 INA와 CG는 각각 1792년과 1865년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디널 헬스는 다국적 의료 서비스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지점에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장갑이나 수술복과 같은 의료 제품도 생산 및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디널 헬스의 이러한 의료 제품은 미국 내 병원의 4분의 3에 제공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카디널 헬스가 기록한 매출액은 2205억 달러에 달했는데 전 세계 기업 중에서는 24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1927년 이탈리아의 아넬리 가문이 설립한 엑소르는 상장 지주회사로 현재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엑소르라는 기업은 한국에선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엑소르가 보유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를 들 수 있는데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닷지, 크라이슬러, 시트로엥, 오펠, 푸조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4위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이외에도 엑소르는 별도의 자동차 브랜드로 페라리와 이베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전으로 출발해 현재는 의료기술에 주력하는 필립스, 프로축구 클럽인 유벤투스, 언론사인 이코노미스트 등 엑소르는 유명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소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233억 달러의 매출액으로 세계 23위에 랭크된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인 트라피구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중개 기업으로 원유만 하루 600만 배럴을 거래하고 있고 이외 금속, 광물, 신재생 에너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트라피구라는 최초엔 석유와 광물은 남미, 금속은 동유럽, 석유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거래를 행했지만 현재는 48개국에 88개 지사를 두며 확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트라피구라는 지난해 2442억 달러를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2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매출액을 2022년 매출액인 3185억 달러와 비교했을 땐 23.3% 감소한 수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스위스 최대 기업인 글렌코어도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1974년에 설립된 글렌코어는 애초엔 농산물 중개 사업을 주력으로 뒀었지만 2016년부터는 에너지 및 광물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재는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 회사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통계로 봐도 2022년 말 기준 글렌코어는 전 세계 아연, 구리, 납채굴 및 중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남미를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에서 구리와 코발트 등을 추출해 가공하고 있는데 이외 호주와 아프리카에선 석탄을 대량 생산하며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렌코어의 매출액은 2559억 달러로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19위에 랭크됐습니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미국의 센코라는 의약품 유통 및 컨설팅 기업으로 북미 지역에선 의약품 유통 기업 중 빅3로 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20%가 센코라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센코라는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회사의 역대 최고인 2765억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18위에 랭크됐습니다.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코라는 2023년 중반 사명을 변경해 탄생한 것으로 이전까진 아메리소스 버진이라는 회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센코라로 사명이 변경된 건 회사의 담대한 비전과 목표를 좀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기업인 JBS를 아시나요?
JBS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육류 가공 기업으로 업계에서는 유명한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물론이거니와 생선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 가공만큼의 주력사업은 아니지만 가죽, 바이오디젤, 콜라겐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주력사업인 육류 가공만 보면 쇠고기는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고 가금류는 미국, 영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돼지고기는 미국, 브라질, 영국, 호주, 끝으로 양고기는 호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JBS는 쇠고기와 가금류의 경우 현재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기록한 JBS의 매출액은 2,818억 달러로 이는 세계 17위 수준입니다. 미국의 맥캐스는 대표적인 의료서비스 회사로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용품 등의 유통과 더불어 의료산업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중 3분의 1이 맥캐스을 거쳐간다고 볼 수 있는데 맥캐스는 이러한 의료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미국 정부의 백신 유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맥캐슨이 기록한 매출액은 3,089억 달러로 세계 14위에 해당했는데 맥캐슨의 이러한 매출액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기록한 매출액보다 53.7%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세계 10위 이내의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지만 CVS 헬스를 알고 있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CV 헬스는 세계 최대 의료회사로 미국 1위 소매약국 체인인 CVS 파머시를 비롯해 의료보험 제공, 약국 관리 등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V 헬스의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매출액은 3,609억 달러로 전 세계 기업 중에선 9위에 랭크됐습니다. 197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회사로 매출액으로만 본다면 세계 최대 의료기업이라고 지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또 다른 자회사인 옵텀에서는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몸담고 있는 직원만 44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매출액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기록한 매출액은 3,794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8위에 해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이러한 매출액은 삼성전자는 물론이거니와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 알파벳, 엑손모빌, 폭스바겐보다 많은 액수고 그 유명한 애플과는 매출액이 22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